풀렸거든? 얘도 이 밑으로 넣어줘야 돼. 근데 제 생각에 집에서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알 수 없잖아? 안 꺼낼 거니까. 안녕하세요. 영스 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저희 아이들이 악기를 불다가 종종 선생님 악기가 고장났어요 이러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짧게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동영상인데? 동영상인데? 아무리 피해도 다 나오는데? 이거 딱 들어봐. 여기 딱 찍어봐. 여기 봐, 여기. 여기 보면은 이게 튀어나왔지. 그리고 여기 끝에도 여기 튀어나왔지. 이게 나사가 풀리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란 말이야. 뭐야, 이게 왜 그래?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맞춰서 끼워주는 거야, 다시. 여기에. 잘 좀 찍어봐. 야, 네가 들어와. 여기 지금 들어갔잖아? 그럼 일단 이걸 말아, 여기를. 여기, 끝에. 여기를 어떻게 마냐면은 안경집에 가면 이거 쪼는 거 파는데 그런 거 없으면 이렇게 손톱으로 돌리면 되거든. 손톱이 짧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말아. 조금씩 들어가거든? 일단 고정이 되긴 했어. 이렇게 싹싹싹 손톱으로 맞춰서 돌면 돌아간단 말이야. 들어가지 지금? 응. 아, 여기 나사가 있었어. 응, 여기 나사거든? 이걸 살살 밀어서. 근데 그냥 무턱대고 돌리면 안 들어가고 이 쇠선을 딱 여기 들어가는데 맞춰서 돌려야 돼. 혹시 또 풀리면? 너 집에서 풀리면? 응. 이렇게 말고. 여기서 봐봐. 여기 쇠, 여기. 요거 보여? 응. 여기가 또 풀렸잖아. 이걸 또 걸어줘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뒤로 걸려야 돼. 걸었어. 걸고 이것도 지금 풀렸거든? 얘도 이 밑으로 넣어줘야 돼. 근데 제 생각에 집에서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 알 수 없잖아? 안 꺼낼 거니까. 그럼 됐어. 꿀이 어디 갔어? 여기에. 꿀이 날라. 내가 고쳤어. 열심히 해. 너 악기 네가 고장냈겠다 요즘. 또 고장내지 말고. 지금 이 학기도 저희 레슨 받는 다른 꼬맹이가 소리가 안 난다고, 제대로 안 난다고 해서 저한테 다시 맡긴 건데, 여기 보면은 요 선 이게 풀려 있어요. 이렇게 이거 걸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걸기만 소리 나요. 밀어가지고 이렇게 걸었어요. 이제 소리 잘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쇠선이 걸려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딱 보면 뭔가 튀어나와 있구나. 홈에 딱 걸어야 될 것 같이 생겼어요, 보면. 그거 걸기만 하면 딱 소리 나요. 되게 쉬운 건데 이거를 모른 상태로 그냥 악기사에 가져가면, 물론 양심적으로 하시는 악기사도 있지만은 또 어떤 좀 비양심적인 악기사에서는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거 나사 풀어서 그냥 다 뽑아버려요. 다 뽑은 다음에 밸런스가 틀어졌다 그러면서 수리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가 무슨 탈이 나면 먼저 육안으로 이런 선이 다 제대로 걸려 있는지 체킹을 먼저 해주시고, 나사 또 측면에 있는 이런 나사 이런 게 풀려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킹해 주시고, 그래도 다 제대로 걸려 있고 나사도 풀려 있는 게 없는데 소리가 안 난다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악기사에 가야 되는 건데, 최대한 악기사에 가지 않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건 좀 보고, 아니면 근처에 선생님 계시면 선생님한테 먼저 악기 상태를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악기사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악기사도 선생님이 추천하는 악기소로 가는 거를 우선시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풀고 불었을 때는 곧 귀신이 날 것 같은 소리가 나네요, 그쵸? 다시 여기 걸어보겠습니다. 손톱으로 그냥 살짝 걸기만 하면 돼요. 걸기만 하면 너무 잘 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진짜 쉽죠? 그냥 선만 잘 걸어서 나사만 잘 맞춰져 있는지 체킹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꼭 먼저 확인을 육안으로 잘 해보시고, 걸 수 있는 건 걸고 풀려 있는 건 좀 말고 해보신 다음에도 소리 안 나면 그때 악기사 가시는 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